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기사의 제목은요. Presidential Home for Rent 이렇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집을 이제 렌트로 대여를 임대를 내놨다 이건데, 그러니까 누구든 돈을 내면 여기 가서 잘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For $725 a night, you can stay at the house where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nt the first 4 years of his life. 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예약이었군요. 이제 하룻밤의 가격을 보니까요, 725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뭐 한 8, 90만원 되는 그런 돈, 이제 하룻밤 숙박비죠? 이걸 내면 여러분은 이제 자, 이 집에 머물 수가 있는데요, 숙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집이 어떤 곳이냐가 where 이하의 곳에 나와 있죠. 자, 미국 현재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지금은 그분은 화이트 하우스에 계시겠죠. 백악관에 계시겠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가 첫 4년, 즉 태어나서 4살까지 살았던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The New York home is now available for booking through the home sharing website Airbnb. 아주 친숙한 웹사이트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집이 한마디로 공개가 된 거죠. 퍼블릭에게 된 거죠. 이 뉴욕의 집은요, 옛날에 도널드 트럼프가 살았던 이 집은 이제는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올 템에 와서 자도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숙박 쉐어링 웹사이트인 공유 웹사이트 Airbnb를 통해서 이제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라는 거죠. The property was listed as a presidential home in beautiful Jamaica Estates.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집을 올리고 여기에 이제 오세요 할 때는 뭔가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소개의 설명이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제메이카 그 에스테이트에 무려 대통령이 있었던 집이다라는 거죠. 이 양식으로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매물은요. It is 5 bedrooms, 3.5 bathrooms, 14 beds and 2 sofa beds. 자, 여기 안에 이제 몇 명이 있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면요. 5개의 침실이 있고요. 3개 반, 그러니까는 욕조가 있는 그런 bathroom하고 그냥 간단한 toilet이 이제 basin이 있는 곳하고 이제 구분했겠죠. 그래서 3.5실 내 욕실, 14개의 침대, 그리고 2개의 긴 소파를 얘기하죠. 소파 침대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Framed photographs of the president hang on walls and sit on top of cabinets all throughout the house. 당연히 이제 이 집은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던 살았던 집이다라는 거를 광고를 하는 그런 때문인지 곳곳에 이 대통령 사진 액자가 벽에도 걸려 있고 이렇게 어떤 찬장에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집안 전체 곳곳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있다고 하네요. There are also framed texts in black and white. 그리고 이제 그 글귀가 이렇게 액자로 되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One of them reads 어떤 이제 그 글귀가 박혀있는 액자 이것 중에 하나는 In this home, 8515 Wareham Place, Jamaica Estates, New York, built by Fred Trump for his family, Donald Jr. Trump, for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born on June 14th, 1946. 바로 이 집에서 하면서 이제 이 집의 주소가 나온 것이죠. 뉴욕 자메이카 스테이트의 Wareham Place 85-15 여기에서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지었냐? 그 가족을 위해서 프레드 트럼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집인데요. 이 집의 구체적인 위치와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안에서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 즉 현재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946년도 6월 14일에 태어난 즉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명한 그 대통령의 생각 이런 거가 되겠죠. Not much has changed in the president's childhood home, the Airbnb listing says. 이 Airbnb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매물과 이런 집이 나오면 그 이제 등재된 어떤 리스트가 있겠죠. 거기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별로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 보냈던 집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때 대통령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The kitchen remains the same. 자, 부엌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똑같고요. And luxurious furnishings represent the style and wealth that the Trumps lived in. 자, 워낙에 부유한 그런 가정의 출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런 약간 가구 마감 이러한 것들이 그때 트럼프 가정, 이 트럼프 일가가 살았던 그때 스타일과 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걸 보존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This is a unique and special opportunity to stay in the home of a sitting president. 자, 이 sitting president라는 건 현재 이제 어떤 끝나고 이제 은퇴가 아니라 현재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가정에 그가 살았던 집에 머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흔하지 않으니까요. 특별한 기회가 되겠죠. In the living room stands a giant cut out of President Trump wearing a dark suit and a red tie. 액자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을 이제 그가 평소에 입는 dark suit에다가 또 빨간 타이를 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는데 He's a great companion for watching the news late into the night, the listing says.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야 대통령과 함께 밤에 늦게 뉴스도 같이 보기에 아주 멋진 동반자 아닙니까? 대통령과 함께 이제 뉴스를 보다니 이렇게 여기다가 썼다고 하는데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The house was sold earlier this year by New York real estate developer Michael Davis for $2.40 million to a mystery Chinese woman, according to The Guardian. 자, 가디언즈에 따르면요. 원래 이제 이 집의 소유주는 당연히 트럼프 일가였겠죠. 그런데 이 집이 올해 초에 자,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마이클 데이비스에 의해서 이제 매매가 된 거죠. 팔렸는데요. 214만 달러에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팔렸냐면은 뭔가 미스테리한, 그러니까 딱 누굽니다라고 밝혀지진 않았고 약간 신비스러운 비밀의 그런 중국 여성에게. 네. 중국인들이 많은 그 부동산을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자, 미상의 중국 여인에게 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Now Davis is renting it back for $4,000 a month. 자, 그리고 주인은 따로 있지만 이 주인이 여기 살 의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데이비스 씨, 마이클 데이비스 씨가 이 집을 다시 월 $4,000에 이제 렌트를 내놓았고요. And has decided to make it available for rent through Airbnb. 다시 Airbnb를 통해서 이 렌트가 이제 임대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기사까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Airbnb를 통해서 이제 리스팅에 올렸으니까 뭐 딱 그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누구나 돈만 낸다면 이 집에 뭐 시간과 이런 게 맞으면 머물 수 있게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인용된 표현인데 He's a great companion. 그렇죠. 우리 아까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거를 세워놓고 이게 이분의 모습을 같이 누가 있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밤늦게까지 뉴스 보기 아주 딱 좋은 친구 아닙니까? 라고 쓴 거죠. Davis has decided to make it available for rent. 그렇죠. 우리 집이나 뭐 차 같은 걸 대여해주고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가 바로 렌트가 되겠죠. The New York home is now available for booking through home sharing website. 자, 이미 집은 있고 근데 당장 여기 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는 공간을 share 하면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돈도 벌고 또 아낄 수 있는 그런 공유 사이트가 바로 Airbnb가 되겠죠. Not much has changed in the president's childhood home. 거기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집에서 childhood라는 명사 형태가 들어가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